IMF 때가 이제 우리나라만 겪은 게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그 위기를 겪었잖아요. 예. 근데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지금 일본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었어요. 근데 환율이 너무 올라서 일본 드라마를 계속 사오는 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 일본 드라마랑 비슷한데 좀 가격이 싼 게 뭘까 찾아보니까 아 저기 중국에서 사랑이 뭐길래 일본 터졌다는데 괜찮다더라. 대만으로 이제 수출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대만이 이제 위성 채널을 통해서 아시아랑 그 콘텐츠들을 많이 공유해요. 홍콩. 아. 싱가포르 인근에 있는 나라들하고 거의 많은 것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대만이 수출이 시작되면 아시아 전체로 수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IMF 위기를 계기로 사실은 우리 드라마들의 수출은 크게 터지기 시작한 그런 사건이 됐어요. 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악권.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여러분 콘텐츠 좋아하십니까? 저도 콘텐츠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콘텐츠는 악권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이게 말로만 하는 산업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그 아티스트들과 자본이 열심히 공을 들여서 만드는 정말 그 K-콘텐츠 한류라는 산업도 있죠. 사실 그 콘텐츠 산업은 분석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게 어떤 때는 대박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쪽박이 나기도 하고 영화보다 보면은 야 뭐 저런 영화를 이렇게 또 돈 내고 만들었을까 싶은데 만들 때는 또 그게 자기 정말 사람들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게 문화현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좀 지내왔는지를 우리는 콘텐츠를 향유할 뿐이지 실제 이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한류회전이라는 책을 쓰신 그 김윤지 박사님을 모시고 정말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어떤 식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방식의 자본구조,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수출입은행의 김윤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그 경제정책, 콘텐츠 산업, 뭐 거시경제 다 담당하고 있는 김윤지입니다. 네. 박사님, 근데 이 문화 산업을 꽤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는데 그거를 지금 그 경제적으로 분석한다라는 것의 어떤 의미, 특징 아니면 다른 산업과의 좀 차이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때요? 일단은 이제 문화 산업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벌써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한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이제. 한류가 되게 히트를 치면서 뭐 이게 왜 히트를 쳤나 왜 세계인들의 눈을 만족시켰나 하는 문화적으로 분석하는 것들은 많았지만 예. 이게 어떻게 산업화를 거쳐서 어떤 경제적 효과를 거두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접근하게 된 건 얼마 되지 않고요. 아마 이제 싸이가 크게 히트를 치면서 이제 싸이의 경제효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경제효과라는 게 나오긴 했지만 Do you know 강남스타일? 그렇죠. 네. 근데 경제효과라고 좀 다르게 그럼 네. 우리가 이렇게 이 많은 콘텐츠 들을 만들게 된 역량이 어떻게 축적이 됐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분석이 많이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것 과정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산업화가 이루어졌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니까 이번에 보면서 어떤 측면을 좀 집중해서 보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 그 K-팝도 그렇고 K-드라마, K-무비 할 거 없이 계속 좋은 작품들을 계속 그 배출을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된 게 사실은 근 30년이 되지 않는데 그럼 30년 이전과 이후에 뭐가 달라졌는가를 그게 중요한데 이제 그전에는 아주 가내수공업처럼 국내에서 그다지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서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 자본이 들어오고 정책도 생기고 기업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계속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떤 식으로 됐나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류에 대해서 설계되지 않은 성공이라는 표현들을 해요. 설계되지 않은 성공이다. 그래서 이제 누가 딱 플랜을 가지고 쭉 이렇게 가보자 해서 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정책이 역할을 하기도 했고 어느 순간 자본이 흘러들어왔고 뭐 어느 순간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이런 것들이 예상치 않게 이제 돌아갔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설계되지 않은 성공이라는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면서도 불안한 게 그게 설계되지 않은 성공은 뭔가 우연히 그리고 한 번은 되는데 그 다음에 반복 가능하지 않은 그 얘기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싸이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마도빠도 젠틀맨하고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싸이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이고 우연에 터진 사례니까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럼 K컬처가 지금 그냥 단순하게 문화현상으로만 주목을 받았던 건가? 라는 생각이 약간은 좀 들어있는 언어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계속적으로 우리의 사이즈가 커진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냥 대박이 났던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게 바뀌어버렸어요. 그 이전에 만약에 이런 성공이 하나도 나왔다면 아 정말 우리가 우연히 해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예, 예. 30년간 좀 기업도 바뀌었고 자본이 흘러들어왔다 나가는 방법도 바뀌었고 이제 설계되지 않은 성공이라고 얘기할 때는 약간 이런 뉘앙스도 있는 게 외국에서 이 성공을 볼 때 한국의 정책 에 의해서 마치 예. 모든 게 다 설계돼서 이렇게 아. 만들어진 거 아니냐 한국의 정부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시각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단순히 정책의 산물이 아니라 예.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설계되지 않은 성공이라고. 하여튼 그 서양 사람들은 한국에서 뭐 잘한다 그러면은 다 약간 비슷하게 예. 거기서 뭐 지원금 보조금 줘가면서 그쵸, 뭐 예. 그렇게 다 법질. 플랜을 짜서 기계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약간 보는 시각들이 있다 보니까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은 대표적인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하나하나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 30년 이전과 그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첫 번째 오늘 시간은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일단 드라마를 한류 콘텐츠 얘기의 시작으로 잡는 이유 그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한류라는 단어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한데 예. 제일 그래도 정통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게 사랑이 모길레라는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대바리, 예, 대바리 아빠 나오는 사랑이 모길레가 1997년 중국에 수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CCTV에서 평균 시청률이 15%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엄청나게 성공을 하면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 한류가 이제 중국을 뭐 뒤덮었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류라는 단어의 기원은 그래도 이제 드라마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드라마를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97년 사랑이 뭐길래 대바리 아빠가 대박이 나기 전의 드라마는 어땠어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드라마들의 수준이 확 좀 달라지기 시작한 게 한 1990년대 초반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1990년대 초반과 그 초반 이후와 그 이전이 어떻게 달랐나를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큰 게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민주화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죠. 민주화. 예. 네, 그래서 그 김영삼 정부 그때죠. 그렇죠. 93년에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부터 뭐 정권만 바뀐 게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달라졌고 일단 방송국에 대해서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굉장히 바뀌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드라마들 다 검열하고 대본도 검열하고 뭐 국군 드라마도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방송사에 계신 분들이 만들 수 있는 드라마의 한이 딱 이렇게 한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굉장히 이제 민주적인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당시에 PD들이 무슨 말씀하냐면 이렇게 정부가 무관심을 해주니 우리가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만큼 민주적인 분위기가 확산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이 시기가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호황을 할 때잖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좀 그 분위기가 좋았고 광고 시장도 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방송국 중에 이제 SBS가 91년에 생기거든요. 아. 91년에 생기면 이제 방송 3사 체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예. 방송 3사가 광고 시장이 되게 좋은데 서로 이제 광고를 뺏고 뺏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저도 그때 경기도 살았는데 예. 서울 방송 6번 나올 때 살짝 잡히네 안 잡히네 막 그랬던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광고를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드라마로서 이제 광고 시장을 서로 빼서 오는 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드라마의 수준이 확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는 뭐 모래시계 93년 모래시계 아니면 여명의 눈동자 80년대 후반에 이런 드라마들이 확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제 이런 드라마들이 나오게 되고 모래시계 때문에 저녁에 회식을 안 했다는 그쵸. 전설적인 일들이 모두 다 있었죠.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드라마들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올라간 측면이 있고 당시에 이제 일본 드라마가 아시아에서는 가장 탑이었는데 예. 거의 수준은 근접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던데요. 근데 거기서 일단 소재 제약에 대한 부분들이 좀 풀렸다라는 게 있었고 네. 그럼 아까 광고 시장이 커졌다는 거는 자본 투입이 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제 88년 뭐 올림픽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컬러 TV 보급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성장을 했고 사람들이 이제 컬러 TV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예. 광고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럼 서로 방송국에서 광고 수익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예. 드라마 중간중간에 나오는 광고들로 이제 수익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그럼 사랑이 뭐길래가 처음으로 수출이 됐다라고 하는데 예, 예. 그런 식으로 했으면 사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드라마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보고 국내 드라마 시장에서 이제 간접적인 수익, 광고 수익을 통해서 거기를 제작비를 충당을 했을 건데 이게 수출이 됐다라는 거는 그 어떤 의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구조로? 예. 사실은 방송국에서는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수익은 그 광고 수익으로 다 제작비가 충당이 돼요. 그리고 달리 어디 더 팔 데도 없어요. 우리 방송국에서만 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뭐 추가 수익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예. 정책적으로 이제 요 시기부터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이제 문화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예. 이제 관료들도 야 뭔가 우리 수출 실적도 좀 만들어봐라. 그래서 방송국 분들 이렇게 모아다가 회의도 해요. 수출실 좀 해보라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당시에 그 상사맨들을 조금씩 영입을 합니다. 대우 삼성물산. LG, 삼성물산 이런 데 계시던 네. 무역 상사에 계시던 분들을 조금씩 영입을 해서 이제 비디오 테이프 하나씩 주고 나가서 이제 이거 한번 팔아봐라. 뭐 큰 수익을 기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한 명씩 내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러겠죠. 가져갈 게 비디오 테이프밖에 없네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비디오 테이프 들고 다니시면서 네. 그래서 그걸 들고 나가서 이제 아시아 기존에 이제 뭐 다른 걸 파시던 판로로 가서 이제 이걸 팔기 시작하신 거고요. 네. 그런데도 하여튼 방송국에서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지금 여쭤보면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뭐 이렇게 방송국에서 그렇게 크게 인정해주지도 않고 기대해주지도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렵게 중국에 이제 사랑의 모길레를 팔았고 그때 가격도 한 일본 드라마의 한 10분의 1 수준. 그럼 대충 얼마쯤 될까요? 편당 몇십만 원 수준이 있어요. 한당 몇십만 원. 비행기 값도 안 나오겠네. 네, 근데 이분들은 이제 네. 이 실적을 일단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일단 보급을 한두 번 해보기 시작하면 한 번 잘 봤으면 계속 구입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추가로 제작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놓은 걸로 파는 거라서 그런 차원에서 수출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콘텐츠 산업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쵸.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이익은 많이 나지만 추가로 비용은 더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모두 다 우리나라 방송에서 한 번 다 틀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팔리면 좋고 뭐 안 팔려도 하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헐값에 그냥 넘겼었는데. 네, 그때는 보네요. 가격이 정말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시장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그때 이제 사랑이 뭐길래가 좀 대박이 좀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다양한 시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 또 하나의 이벤트라 그러면 어떤 변화를 우리가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네. 우리 이제 97년, 98년에 우리 IMF 경제 위기를 겪잖아요. 아, 예. 사실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맞았는데 예. 이게 이제 드라마를 수출하는 데서 어떤 활로가 되기 시작하기. IMF가? 네. 예, 예. 왜냐하면 IMF 때가 이제 우리나라만 겪은 게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그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예.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지금 일본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었어요. 뭐 대만, 예. 홍콩 할 거 없이. 그런데 이 국가들에서 이제 계속 일본 드라마를 수입하려고 보니까 환율이 너무 올라서 일본 드라마를 계속 사오는 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 일본 드라마랑 비슷한데 좀 가격이 싼 게 뭘까 찾아보니까 아 저기 중국에서 사랑이 뭐길래 일본 터졌다는데 괜찮다더라 이제 해갖고 그때 다시 우리나라 드라마 수출이 조금씩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대만으로 이제 수출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대만 같은 경우가 그 케이블 TV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거든요. 케이블 TV가 거의 100개쯤 됐었어요. 거기도 이제 뭐 역사적으로 뭐 본성인 외성인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케이블 TV가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데서 그 프로그램 수급을 하려고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들을 많이 수입했고 근데 대만에 수출이 되면 되게 중요한 게 대만이 이제 위성 채널을 통해서 아시아랑 그 콘텐츠들을 많이 공유해요. 홍콩, 뭐 싱가포르 인근에 있는 나라들하고 거의 많은 것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대만이 수출이 시작된
되면 이제 아시아 전체로 수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IMF 위기를 계기로 사실은 우리 드라마들의 수출은 크게 터지기 시작한 그런 사건이 됐죠. 그럼 그때 그런 구조로 갔으면은 대만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제 해외로 꾸준하게 팔릴 수 있는 분위기가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펼쳐지기는 시작했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이제 일본 가격의 한 10분의 1 수준이잖아요. 가격을 크게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계속 그 가격으로 확산을 시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꾸준히 팔았지만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한계가 시작되는 거죠.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돈을 벌기는 힘들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있는 걸 갖다 파는 정도는 되지만 더 뭐 높은 수익을 올린다든가 그런 게 힘들다라는 게 약간 한계가 조금 닥치고 있긴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IMF를 거쳐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욘사마 열풍일 건데 그럼 그 욘사마 열풍이라는 것은 지금의 말씀해 주신 이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좀 가질까요? 지금 이제 아시아 전체로 되게 싸게 이제 드라마를 보급하는 데는 이제 성공을 했어요. 예, 예. 근데 그때도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원소스 멀티유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컨텐츠 하나 잘 되면 뭐 여러 가지로 산업화의 가능성이 있다. 근데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윤사마 겨울연가가 일본 수출에 딱 터지기 시작하니까 일본 수출이 되니까 이 원소스 멀티유즈가 뭐라는 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막 관광. 남이섬으로 관광도 오고 일본에서 뭐 콘서트 다시 열기도 하고 굿즈 만들어 팔고 뭐 2차, 3차 제방 계속 만들고 비디오 테이프도 또 팔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도 우리가 이걸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부가산업을 생각한다는 걸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지 이렇게 검증된 적이 없었는데 예. 겨울연가 통해서 아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검증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아 드라마로 이제 뭔가 돈을 벌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예. 처음 하기 시작한 거죠. 옛날에는 있던 거 한 번 더 파는 수준이었는데 아 이제는 수출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겨울연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어. 근데 사실 성공의 경험은 변화를 만들기 더 어려움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은 게 지금도 춘천이랑 남이섬 가면 겨울연가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성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그 드라마를 만드는 구조는 어땠어요? 이게 아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게 그 뭐 방송국에서 네. 지금 뭐 사실 지금 드라마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아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방송국 직원들이 이렇게 그 방송 그 드라마를 만들었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방송국에 소속하신 PD님들이 이제 만드셨으니까 제작비고 뭐고 이렇게 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네에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거니까. 근데 2000년대 정도 들게 되면 이제 외주 제작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외주 제작이 되니까 아 이게 어떻게 제작비가 조달되고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 방송국에서 편성이 딱 결정이 되면 예. 이제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편성이 딱 결정이 되면 일단 만들시기 시작해요. 16부작, 20부작 만들기 시작하시고 그걸 이제 한 편씩 나가서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은 그 제작비를 그 방송국에서 편성비로 제작 주는 거죠. 그게 한 70%에서 80% 정도 제작비에 한 70, 80% 정도를 이제 방송국에 편성비로 주고 그럼 나머지 한 20, 30% 정도를 본인들이 제작하시는 분이 직접 조달을 하는 거죠. 뭐 PPL을 넣을 수도 있고 우리 광고 넣는 예, 예. PPL을 넣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뭐 OST를 팔기도 하고 뭐 등등등을 해서 한 20, 30%를 겨우 맞춰서 이제 제작비 100%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방송국에서 물건을 갖다 팔면 딱 제작비만큼 떨어져요. 그 수익, 추가 수익이라는 게 거의 없는 거죠. 물론 여기서 내가 부가 수익을 조금 더 올렸다든가 예, 예. 제작비를 조금 더 뻥튀기를 했다든가 이러면 부가 수익이 조금 남겠지만 거의 이게 남지 않는 구조고 어떻게 보면 7, 80%는 보장되지만 나머지 20, 30%는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적자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드라마가 잘 됐는데도 뭐 스태프들한테 인건비가 갔네 안 갔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요게 이제 딱 요 정도만 주는 구조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드라마 제작사라는 게 네. 아까 방송국에 있다고 말씀을 옛날에는 방송국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아 방송국 안에 거기 스태프들도 있고 뭐 거의 뭐 무대 감독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었다는 걸 알겠는데 네. 그 외주 제작사라 그러면 외주 제작이라는 어떤 회사가 있어서 이 회사가 통으로 만드는 건지 이런 게 근데 스튜디오 제작사는 네. 뭐 맨날 뭐가 이게 이름이 되게 모르는 이름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 제작사라는 것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드라마 제작사들은 사실은 제작사라고는 하지만은 그 스태프들을 다 갖고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영화 한 편 만들 때 이렇게 감독
중심으로 여러 가지 스태프들이 모여서 한 팀을 만들잖아요. 예. 제작사도 사실은 기획할 때까지만 내가 만들고 이때부터 만드는 작업이 시작이 되면 감독 붙이고 스태프들 붙이고 해서 제작을 하게 되군요. 그러면 결국 제작사에는 누가 계시냐면 한 두 명, 세 명 계시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제작사 대표님 한 분, 기획하시는 분, 이 정도가 제작사고 사실 여기서 좋은 작품을 잘 쿠킹을 했다. 물론 이런 큰 제작사들이라면 그 자기네들의 작가를 이렇게 잡고 있는 제작사들도 있죠. 전속 작가 같이 이렇게 잡고 있는 데들도 있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제작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제작사 대표님, 기획하시는 분들 이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뭐 요 분들이 한 회사고 요 분들이 잘 쿠킹을 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기로 하면 그때 감독 붙고 편성 알아봐서 방송사 편성 오케이 나면 그때부터 팀 짜서 만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전화 받고 뭐 하다가 야 우리 이거나 좀 해볼까? 뭐 될 것 같아? 쿠킹이 이제 중요하긴 하죠. 이제 드라마 작가랑 우리 어떤 식의 드라마를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가자 기획안만 나오면 이걸 들고 방송국이나 OTT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거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편성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쵸. 그래서 오케이 나면 그때 가서 인력시장 가가지고 여기요 뭐 무대 감독님 몇 명이요 뭐 여기 뭐 엑스트라 몇 명이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요? 보통 이제 기획안에 어디까지 되냐면은 작가는 이 사람이고 대충의 스토리는 이렇고 주연 배우는 이 정도다까지는 보통 붙여서 작업을 하세요. 그래야지 얘기가 되니까 방송국에서도. 그래서 주연 배우 정도가 누군지 정도를 붙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되는데 막 배우들도 나중에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그래서 제작사예요. 다 정말 너무 영세예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 뭐 제작사가 뭐 200개 내 300개 내 뭐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가능해요. 두 명씩이니까. 두 명, 세 명씩이면. 회사가 200개인데 전 직원이 400명이야. 그렇죠. 다 앞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거든요. 그래서 제작사라고 하면 사실 이런 개념이고 요즘 많이 나오는 기업들 중에 이제 스튜디오 기업들이 있어요. 제작 스튜디오 기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OTT들이 생기면서 약간 생긴 개념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OTT에 여러 가지 드라마들을 판매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방송국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방송국도 상대하고 OTT도 여러 군데 상대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제작사 중에 잘 만들 수 있는 데를 데려와요. 그리고 또 이 쿠킹을 잘해서 나는 여기저기 판매할 데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스튜디오 기업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그래서 CJ 쪽의 스튜디오 드래곤, JTBC 계열의 SLL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런 스튜디오 역할을 하는 건데 이 기업들이 OTT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중요해진 게 사실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여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잘 쿠킹을 해서 아 방송도 팔고 OTT 한 개, 두 개, 세 개 중에 뭐 우린 두 개 팔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데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제작사들은 이런 역할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단 인력도 없고 이런 거 다 알아보고 다녀야 되고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접 제작은 제작사를 소싱해 오고 이런 역할을 하라고 만든 회사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산업적인 역할을 스튜디오들이 해줘야 되는 그쵸? 거네요. 그러니까 제작을 했을 때 제작하는 거는 제작사가 제작사도 아니지. 제작사에 계신 그분들이 쿠킹을 하고 그쵸. 거기다 실제 만드는 거는 거기에다가 뭐 프로젝트성으로 사람들이 쭉 몰려가서 만들어서 작품이 나왔으면은 이 작품을 가지고 이게 똑같은 작품인데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해낼 수 있느냐는 사실은 스튜디오가 역할을 해줘야,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역할을 스튜디오가 거치지 않고 그냥 직접 제작사가 좀 큰 데라면 여기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영우 만든 A2A 스토리 같은 경우는 아마 직접 같이 하신 거. 물론 거기에 KT 쪽 스튜디오 기업이랑 같이 하셨지만 그건 사실 힘의 배분인 거죠. 근데 제작사가 크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제작사들이 작기 때문에 그걸 이제 스튜디오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공급 조달. 약간 OTT 쪽에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해주는가, 수익을 어떤 식으로 챙기는가 하는 역할을 요 기업들이 하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그냥 그때그때 제작사들이 모여서 만들던 거를 거기다 마진이라고 마진도 아니지 마이너스 20% 주면은 20% 내가 딴 데 PPL 땡겨갖고 거기서 내 월급 받아가고 그런 거 하던 산업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아 이런 제작을 해서 얼마나 더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느냐를 고민할 수 있는 이른바 정규직 조직 거기에 스튜디오라는 것들이 생겨난 거고 그럼 이 제작과 이 SI와 이 제작하는 그 불특정 프로젝트 생태계가 시너지를 내면서 이쪽에서 산업화를 만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스튜디오 기업들이 생긴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군데 판매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은 옛날에 한 드라마를 한 방송국에만 판다면 이 역할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프로그램을 여러 곳에 팔려다 보니 이 역할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드라마를 한꺼번에 이 역할을 하게 되니까 뭐 수십 개씩 조달을 해서 수십 개 다 판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제가 듣기로도 IP라는 게 옛날에 별 의미가 없었던 게 그 만들 때 그 만들고서 여기다 방송하고 나면 끝나는데 뭔 IP가 필요하냐. 그리고 보통 수출 판권도 그 트는 방송국에 거의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져가면서 혹시 수출이 되면 뭐 5대5로 나눈다, 6대4로 나눈다라는 조항 정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수출이 일어나도 제작사까지 이렇게 많이 가지 않아요. 오히려 방송국은 좀 그래서 조금씩 부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저작권 같은 경우도 그 작은 제작사가 이 프로젝트 하려고 사람 다 모였다 흩어졌는데 네. 그 IP 갖고 있다가 누가 내 거 저기 뭐 방글라데시 누가 이거를 불법으로 봤대요. 그러면 가서 뭐 따질 거야? 그렇죠. 뭐 할 거야? 사실은 그 IP를 확보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인력이 필요한 일이긴 해요. 그렇죠. 이걸로 뭘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네. 사실 작은 제작사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걸 위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 네. 야 이게 진짜 뭐 IP를 확보해야 된다는 구호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체계적인 산업 인프라로서 자본도 투입이 돼야 되고 꽤 이런 걸 대응할 수 있는 좀 양질의 인력들도 많이 필요한 그쵸. 일이네요. 전문적인 네, 인력들. 네, 네. 과거에는 방송국에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제작비 개념은 그냥 회사의 비용이었던 거고. 네. 회사의 비용이다가 외주 제작이 시작이 되면서 네. 이런 식으로 만들긴 하지만 딱 제작비만큼만 주고 납품받는 이런 형태였던 거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TVN이랑 JTBC 같은 이제 방송들에서 그 드라마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약간의 마진 개념이 생겨요. 이제 조금 더 마진을 좋은 마진을 그 보장을 해주니까 왜 TVN 드라마, JTBC 드라마가 확 인기 있을 예, 요즘도 예. 그렇긴 하지만 이제 처음 드라마 시작했을 때 그랬잖아요. 예. 그때 이제 좋은 PD님들이 그쪽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게 그 약간의 마진을 주는 데가 여기 그러니까 처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OTT 시대가 되면서. OTT에서는 이제 요 마진을 조금 더 보장해 줍니다. 제작비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를 보장해 주는데 제작사 입장에선 이 10에서 15%가 처음 보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너무 어렵게들 찍으시다가 이 10에서 15% 정도 보장해 주는 제작비를 주니까 정말 좋은 그 제작자들이 다 넷플릭스로 가고자 했던 거죠. 아, 그 넷플릭스 얘기는 좀 뒤로 좀 가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방송국에서 직접 만들었으니까 회사 안에서 비용 처리하면서 만들었던 거고, 이때쯤부터 해서 외주 제작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방송가 오히려 좀 사이즈는 더 커졌을 수가 있겠네요. 방송국 안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그렇긴 한데 아 그게 이제 방송국에서 줄 수 있는 제작비의 한도가 있어요. 그쵸. 자기네가 광고 수익 얻을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네, 네. 뭐 한 편당 5억 원이네 10억 원 지금은 한 12억 원 정도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한동안 얘기했던 게 이제 편당 5억 원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버겁다. 우리 편당 5억 원 주기도 버겁다. 그래서 사실은 방송사에서 줄 수 있는 제작비가 이 광고 수익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쵸. 높은 제작비를 들여서 뭔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이거를 이제 추가로 어디서 딴 데 팔 때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딱 방송국에 한 번만 납품하고 끌끈할 거면 그 그렇죠. 안도에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약간 제작비의 한계 때문에 좀 갇혀있던 시절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거기서는 상품 기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됨으로써 그 제작비를 조금 더 써볼 여지가 생긴 예, 정도.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대장금 이런 것들도 좀 그 당시에 나왔던 드라마죠. 그쵸. 대장금은 이제 아까 겨울연극과 산업화의 성공을 한번 가능성을 생각했다면 대장금은 아 이거 우리 지역적으로 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대장금의 히트 스토리를 보면 정말 알지도 못하는 나라들에도 너무 많이 수출이 됐고 뭐 네. 터키 뭐 등등등의 나라에서 막 시청률이 60%, 70%, 80%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드라마들이가 이제 아시아 시장만에 먹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지역적으로 넓힐 수 있다. 이제 이런 한계 이런 한계를 넘어서는 걸 좀 보여준 게 대장금이었죠. 그 막 이란 이런 데서도 뭐. 그렇죠. 거기 뭐 엄청나 지금도 그 드라마들이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요. 어딘가에서 그 정도로. 근데 그러면 네. 아 그렇게 뭐 대박 났다는 얘기는 많이들 하는데 그 돈이 되긴 돼요. 자 한번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까 그럼 뭘 이렇게 해보려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출과 수익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됐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이런 딱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도 한번 대작을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자본도 붙고 네. 여러 가지 기획도 붙고 스타 시스템도 붙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는 해요. 네. 태왕사신기 이런 게 망작이죠.
그렇죠. 그렇게 붙었는데 네. 우리가 정교하게 이걸 어떤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과 예. 사실은 퀄리티가 그만큼 올라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 기존의 퀄리티 수준이었어요. 돈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태양사 시기 같은 실패도 약간 겪으면서 아 우리가 이제 뭔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하던 시절이었고 말씀해줬던 것처럼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하려면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방송국에다 팔아야 되거든요. 예, 예. 뭐 이란의 어떤 방송국에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드라마 같은 게 판매하기가 되게 힘든 게 첫 번째는 자막 문제가 있어요. 자막 붙이는 게 사실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이 드라마를 틀려고 보면 아 이걸 정말 사람들이 이만큼 볼까? 광고가 붙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중남미, 뭐 멕시코의 어떤 나라에 어떤 방송국에 가서 대장금 한번 틀어보세요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네, 네. 그 영화 산업으로 유명한 나이지리아의 어떤 제작사가 네, 네. KBS에 가서 와서 네. 메인 황금 시간대에 그쵸. 나이지리아 드라마를 한번 틀어보시겠습니까? 그렇죠. 딱 그거랑 똑같은 거죠. 않다. 과연 네. 우리나라에서 나이지리아 드라마를 볼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 이런 아.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방송국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형태로는 수출이 되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모든 나라가 언어도 달라서 다 개별로 접촉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수출은 사실은 한계를 좀 갖고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우리나라 드라마를 많이 본다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수익하고는 조금 거리가 벌었던 게 한동안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드라마가 사실 생각해 보면 드라마를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 보면 볼 수 있는 데가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드라마는 결국 방송국밖에 없었던 건데 네, 그러니까 플랫폼이 딱 방송국으로 한정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다음에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미국 드라마 인기를 많이 끌었던 거는 물론 뭐 KBS에서 그 뭐 FBI 뭐 수사물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했지만. 아유 뭐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예, 예. 슬쩍 다운받아서 불법 다운로드 많이 했고 인터넷 공, 예, 시대 그때 한류는 좀 어땠어요? 사실은 요 초고속 인터넷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각 가정에 막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드라마에도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오기 시작한 거죠.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초고속 인터넷 다 깔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막 드라마 다운로드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미드 많이 보셨죠 그때 미드 예. 많이 보셨는데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불법 공유도 있었겠고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보기도 했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를 합법적으로 파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네. 합법적으로 팔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시절에 우리 저작권 보호를 잘 못해갖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익화를 못했다라고 막 그때는 모여서 토론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 그때 우리가 저작권 보호를 잘 못해서 네. 굉장히 보급을 하는 데는 큰 기여가 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의 맛을 볼 수 있게 확산이 되는 데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하여간에 우리나라 드라마를 볼 만한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아시아 쪽이었는데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 확산이 되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에서도 되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숫자로 보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가 사이즈가 되잖아요. 이분들이 서로 드라마를 공유하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드라마를 볼 때 문제가 이제 자막. 자막이 바로바로 올라야 되는데 우리가 돈 내고 파는 게 아니니까 자막이 없잖아요. 내 이름은 김삼순 3회가 떴는데 이게 자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라마 피보나 그 비키 같은 사이트가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 내 이름은 김삼순 3회가 떴다. 예. 이거 번역할 사람 모여. 그러면 이제 한 6명, 7명이 딱 팀이 짜져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룻밤새 쫙 번역을 해요. 그래서 쭉 올리고 그걸 다시 확산해서 공유를 하고 맞아요. 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국 드라마를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공유하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한국 드라마에 사랑하면서 공유하시는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다 불법적입니다. 근데 요 그때 드라마 피버나 그 비키 같은 사이트들은 약간 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싸게 한국 드라마들을 올리고 번역 같은 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그래서 요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들의 약간 저변이 확 확산이 되는 그런 시기가 2000년대 10년대 중반 정도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0년대 중반. 그러니까 네. 이것도 사실 우리가 그 공식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좀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헐값에. 그렇죠. 굉장히 헐값에. 네. 그
드라마 피보나 뭐 비키 같은 데에서 굉장히 헐값에 빨리 사서 올리고 빨리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가게들끼리 알아서 막 번역 붙여서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판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근데 어쨌든 플랫폼의 변화는 생긴 거네요. 방송국이라는 곳에 한정돼 있다가 그쵸. 인터넷이라는 VOD 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 공간이 이제 생겼다는 거 인터넷 플랫폼이 거네요.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고 뭐 K-POP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산업이 다 그렇겠지만 드라마 산업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이 확산이 되기 시작했다는 게 네. 우리 드라마의 저변을 확 넓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또 어떤 변화를 짚어보면 좋을까요? 초고속 인터넷이 쫙 확산이 됐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에 맞춰서 서비스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서비스인 넷플릭스와 같은 OTT들이 등장한 거죠. 네. OTT의 등장으로 이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개별적으로 파는 게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근데 예. OTT에는 딱 한 번만 팔면 그 OTT에서 전 세계에 확산을 딱 뿌려주니까 너무 수출이 쉬워진 거예요.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 굉장히 전략적으로 미국 시장을 이렇게 확산시켜가는 과정에서 좀 싸지만 좀 다른 드라마들 그리고 인기가 있는 드라마들을 막 열심히 투자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딱 눈에 들어온 게 한국 드라마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확 한국 드라마들의 투자가 시작이 된 게 한 2016년 이제 옥자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데 봉준호 감독 옥자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옥자가 첫 제작물이었어요? 네. 우리나라에 런칭을 할 때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내 런칭할 때 옥자를 첫 번째로 딱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 때.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로서 옥자가 넷플릭스 사상 예. 처음으로 그렇죠. 근데요 이게 좀 항상 궁금한 게 우리가 제가 주식 분석 같은 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넷플릭스에서 대박이 나긴 나잖아요. 예, 뭐 전 세계 1위 했다. 근데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뭐 주가는 막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그 드라마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드라마라고 하지만 예. 결국은 OTT잖아요. 만약에 OTT를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되면 OTT는 그냥 구독 서비스예요. 예. 그러니까 OTT 어떤 드라마 하나가 잘 됐다고 해도 이제 구독자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로 밖에 사실은 측정할 수 없는 거고 이제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OTT에 판매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는 좀 달리 방송국에 팔 때보다는 굉장히 판매고가 높아질 수는 있죠. 근데 그것도 한 번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킹덤이라는 드라마를 만든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제작비가 얼마일 것인가 산정을 하겠죠.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건 제작비 플러스 한 15% 정도를 이 드라마를 구매를 해요. 예. 그러면 제작사는 끝. 그러니까 200억 정도 든다 치고 10% 마진 예. 그럼 220억 조. 예. 끝. 그리고 아무리 그 다음에 흥행이 잘 된다고 해도 제작사는 사실은 더 받지 않는 구조예요. 받을 수 있는 다른 부가적인 계약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네. 보면은 OTT에서 대박 났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데 네.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제자리로 가는 게 정상인 거죠. 왜냐하면 이 걸로 추가 수익이 발생하진 않아요.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죠. 이 기업이 이 드라마로 굉장히 히트를 쳤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더 좋은 드라마들을 더 좋은 가격에 팔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측면은 있지만 나중에 그렇죠. 향후에 네. 그렇지만 이 드라마로는 이제 수익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징어 네. 게임이 대박이 났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200억 썼다. 네, 네. 그럼 오징어 2 할 때는 뭐 한 400억 그렇죠. 받을 수 있죠. 마진도 네. 좀 더 높게 네, 네.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 드라마로는 그 구조가 끝난 거고 그래서 이제 오징어 게임이 이제 성공을 한 다음에도 계속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큰 성공을 했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딱 요것뿐이다. 그래서 이제 대안이 없겠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이제 IP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IP라는 게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면 좀 어렵죠.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면 판권이라고 네. 생각하면 돼요. 판매할 수 있는 권한, 2차 저작권을 만들 수 있는 권한. 그 마지막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2차 저작권도 되게 억울한 게 1차도 억울하고 2차도 억울한 게 네, 네. 아니 중국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봤냐고 넷플릭스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그냥 심지어 예. 그 인형은 왜 자기들이 다 팔고 있냐고 만들어서 사실은 그게 다 불법이긴 해요. 네. 예. 근데 뭐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두근 거긴 한데 네. 그래서 IP를 확보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2를 만든다니까 시즌2, 시즌3 만드는 게 요즘 되게 중요하니까 그때 더 추가적으로 다른 OTT랑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말고 난 딴 데 갈래 할 수도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이 IP를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가급적 그 비용을 다 주고 IP를 자기가 갖고 오기를 원하니까 왜냐면 잘 터지면 2, 3 내가 다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IP를 확보하려면 이제 우영우 네,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이제 IP를 확보하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 제작사가 약간 자본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력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나는 넷플릭스한테 이 정도만 받을 수 있다. 나 이 정도만 주고 팔게. 나 IP는 내가 확보할래. 이런 식의 협상이 가능해야 사실 IP를 갖는 거지. 우영우는 백그라운드가 KT잖아요. KT도 사실은 일부 투자. 아, 예. 제작사가 그래도 IP를 가졌어요. 물론 두 분들이 같이 약간 공유하는 뭔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투자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IP를 확보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게 다 자본력의 문제고 예.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넷플릭스라는 것이 생겼다라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그 그냥 팔 곳이 뭐 다른 나라에다 팔 곳이 많아졌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사실 그게 뭐 넷플릭스에다 판 거지 우리가 뭐 다른 나라에다 판 게 아니니까 추가적으로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쨌든 판매 루트 그러니까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됐다라는 거는 이제 구조적인 변화잖아요. 그러면 이런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으로는 변화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부가 방송국에 무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방송의 질이 좋아졌다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OTT가 이제 우리 방송사들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제약을 좀 풀어주게 돼요. 첫 번째는 제작비의 제약.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국에서 만들 수 있는 드라마들은 아까 광고 수익에 딱 갇혀서 만들기 때문에 아주 높게 만들 수 없는데 이 드라마들은 이제 조금 더 높게 사줄 수 있으니까 제작비에 대한 제약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더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그 소재의 제약. 왜냐하면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드라마들 방송 전파를 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제약들이 많아요. 만들 수 없는 것들이 많죠. 피칠갑을 해도 안 되고 아. 너무 끔찍한 장면이 나와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OTT는 방송 그런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만드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소재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킹덤의 김은희 작가 그 얘기하죠. 이 킹덤을 내가 평생 못 만들 줄 알았다. 방송국에서는 틀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OTT를 통해서 만들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넷플릭스 특성상 조금 더 자유롭게 창작 분위기를 좀 보장해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의 드라마의 수준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OTT를 통해서는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그 북미나 유럽 같은 서구에도 많이 이제 보급이 되다 보니까 예, 예. 그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스타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근에 OTT를 통해서 성공한 드라마들 이제 K-드라마라고 하는데 과거에 한류 드라마라고 얘기하는 것들과 좀 결이 달라요. 과거에 한류 드라마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달달한 멜로물들 이런 것들을 보통 한류 드라마라고 얘기해서 아시아에서는 아직도 이 드라마들이 인기예요. 혹시 작년에 산의 맛선 보셨어요? 아, 제목만 들어봤습니다. 네, 산의 맛선이 아시아 모든 나라에서 1등을 했어요. 아 그래요? 1년 토탈. 예, 네,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뭐 저 정도 드라마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아시아에서는 아직도 그런 로코, 달달한 로코 한류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K-드라마라고 하면 요거랑 좀 다르게 그 OTT를 통해서 크게 성공한 드라마들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킹덤, 뭐 지옥 이런 드라마들 딱 느낌 오죠. 그로테스크한 네. 느낌이네요. 네, 네. 굉장히 좀 세고 하지만 되게 사회성도 강하고 더글로리 같은 것도 그런 축에 들어갔는데 요런 드라마들은 굉장히 북미나 유럽에서도 좋아하거든요. 요런 드라마들을 이제 K-드라마라고 해서 약간 결이 다른 걸로 보면서 아시아는 한류 드라마, 서구에서는 K-드라마 요런 식으로 같이 지금 이중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사님이 만드신 개념은 아니죠? 미디어 쪽에서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근데 진짜 그 소재 제약이라는 것도 그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아 그 드라마 그 방송국 PD들이 옛날 갑질한다고 맨날 시시콜콜 시비 걸어서 그렇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딱 진짜 우리나라 국민의 대중을 대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드라마와 어딘가에서 마니악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조금 있고 저기도 조금 있고 한다면 그렇죠. 이거를 쫙 모아놓으면은. 그래도 좀 약간 그로테스크한 것도 좀 될 거다. 그중에 이제 크게 대박이 나는 네.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소재의 제약이 좀 풀렸다라는 그런 거죠. 측면을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OTT의 약간 다른 방송하고 좀 다른 건데 방송이나 영화는 굉장히 불특정한 다수들이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대중적인 코드로 만들어야 되는데 OTT는 아시다시피 되게 여러 사람들의 취향을 다 고르게 만족시켜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취향의 사람이든지 일단 내가 이 OTT 들어가면 계속 보게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런 장르에 맞는 여러 드라마들을 고르다 보니까 이제 한국 드라마들이 거기에 어느 정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하긴 저희도 사실 저희가 지상파에서 방송했으면은 박사님 모셔가지고 한국 드라마 산업 얘기를 한 시간씩 이렇게 얘기할 수가 어떻게 있었겠어요. 시간 제약도 없고. 예, 네. 예. 거기에 유튜브에서도 정말 대중이 아니라 이런 산업에 관심이 있으실 만한 소수인 줄 알았는데 모아놓으니까 생각보다 많더라. 많더라. 예, 예. 그런 주제를 할 수 있게 된 거네요. 근데 진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그 뭐 컨텐츠리 중앙이라든지 이런 회사 주가를 이렇게 같이 기업 가치 평가를 하다 보면은 사실 업사이드를 주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0편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제작비 얼마 해가지고 곱하기 마진 얼마 하면은 그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캡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콘텐츠 산업의 수익성은 위로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얼마나 보든지 추가로 비용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산업은 그냥 거기가 상방이 막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OTT가 이제 제작을 다 많이 담당하고 있는 이런 구조에서는 우리나라 OTT들이 해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게 저는 항상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지금 어느 일정 수준의 제작비를 들여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이게 국내에서 유통하는 수준에서는 더 이상 수익을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네. 외국 가서 파는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넷플릭스에서 그 판매를 다 해주다 보니까 모든 수익이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거고 우리는 딱 제작비에만 막혀 있는 건데 만약에 국내 OTT들이 들고 해외까지 나가서 유통 수익까지 챙겨주면 이제 위로 올라갈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작사들의 수익이 더 올라가는 구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OTT들도 되게 힘들어요. 티빙, 웨이브 뭐 다 적자가 어마어마한데 예. 지금 이 구조가 뭐가 다르냐면 이게 이제 제작비 조달이 가장 다른데 제작비 조달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전략적 투자자라고 해서 영화 산업의 배급을 좀 담당하고 있던가 이런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CJ, 뭐 뉴 이런 기업들이 그 전략적 투자자 역할을 해요. 그럼 이분들이 자기 돈도 투자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여러 투자자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비를 모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시장으로 따지면은 SI가 있고 예, 예. FI를 모집을 한 다음에 그쵸, 예. 일종의 이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예, 해서 예. 펀딩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표현이죠. 그래서 그 적당한 제작사한테 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나게 되면 이 수익을 투자자들이 다 나눠 갖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영화를 한 편 한 편 끝날 때마다 계속 투자자들로부터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여러 투자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투자하고 다 조금씩 조금씩 투자 그 수익을 나눠가는 그런 구조이고 물론 극장이 그 역할이 있어요. 지금 OTT랑 똑같은 게 생각해보면 극장인데 극장도 영화를 틀어줄 때마다 수익을 얻어가는 형태로 가져가는 건데 지금 OTT와 같은 형태는 아직은 이제 지금 조금씩 변화는 하고 있지만 OTT가 전략적 투자자 앤드 FI까지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제작비를 다 담당하고 있죠. 네. 그러면 내가 그냥 다 사. 제작사한테 사고 내가 다 돌리고 수익은 내가 다 먹고 얘는 제작비만 주고 요 네. 구조잖아요. 투자자들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투자자들이 지금 드라마 쪽에 어떻게 해볼까 해도 이런 구조에서는 사실은 뭘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K-드라마에다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OTT들도 지금 이걸 다 감당을 하려고 하면 자본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티빙이나 웨이브가 힘든 것도 이런 식으로 사주고 제작을 하는 것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FI들과 좀 전략적으로 같이 가는 모습을 구조를 다시 바꾸는 게 마치 영화관처럼 바뀌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최근에 이제 드라마들 큰 드라마들은 이런 구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재벌집 막내아들 같은 경우 이제 레몽레인에서 만들었는데 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냐 슬쩍 들었는데 한 320억 원 정도 제작비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중에서 한 160억 정도를 그 뷰에다가 투자를 받았어요. 뷰가 뭐죠? 뷰가 OTT인데 그 동남아 쪽 OTT. 아, 예, 네. 예. 근데 뷰에서 그걸 다 사고 싶었대요. 근데 너무 비싸서 자기네가 절반밖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160억 뷰 들어가고 그럼 나머지 160억을 이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으고 뭐 펀드에서 받고 그래서 자기가 160억 조달을 해서 예, 예. 그래서 만들었다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그러면 이 IP는 이분 거예요. 레몽레인께 되고 그렇게 되니까 뷰가 일부 투자했지만 뷰에도 판매를 했지만 넷플릭스에도 팔고 티빙에도 팔고 다른 OTT에도 빨았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구조가 되면 좋은 게 레몽레인이 투자자들을 이렇게
끌어온 거죠. 예. 내가 끌어와서 방송국에도 팔 수 있고. 예. 방송국에도 파는 거. JTBC 물론 이제 그건 SSL이 있으니까 SSL이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요 구조처럼 뭔가 투자자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면 그리고 이제 IP를 이렇게 되면 갖게 되는 구조가 되면 조금 그 계속 제작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거는 그 IP를 확보를 해야 내가 추가 여기서 돈 더 되는 거를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IP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거 저작권 나 주시 나 이거 내가 갖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은 넷플릭스나 이런 OTT 입장에서는 절대로 IP를 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차라리 돈 좀 더 주고 다 사고 싶지. 그러니까 이 IP를 자기가 갖고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년 동안만 여기서 튼다 이런 조건으로 사는 거거든요. 네. 관리도 되게 힘들고 혹시 이거 잘 터지면 다음 거 내 거가 못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제작비를 드린 작품에 대해서는 내가 IP를 확보하는 게 훨씬 좋아요. OTT 입장에서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집 막내아들처럼 여기가 IP를 갖고 있는 구조라면 자기는 한시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틀 수 있는 권리만 사는 거니까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약간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어느 기간 동안 트는 게 중요하다. 오히려 모든 IP를 갖지 않더라도 내가 좀 잘 되는 드라마를 트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소액으로 살 수, 물론 그렇게 되면 훨씬 소액으로 살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결국 돈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만드는 그렇죠. 입장에서 이거를 IP를 확보하고 싶다. 그러면은 넷플릭스한테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아까 레몽레인 사장님처럼 절반 내가 됐고 될 테니까 니네 뭐 매치병만 사줘. 너한테 요거 파는 거, 그러니까 틀는 거만 팔게. 이렇게.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넷플릭스라고 이렇게 관계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뭐 대형 드라마 제작사다. 그런 경우는 뭐가 좀 달라요? 아니에요. OTT인들은 대부분 이제까지는 IP를 다 확보하는 형태로 계약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리에 용이함인 거죠. IP를 가지고 있어야지 계속 틀 수도 있고 내가 이 시즌2, 시즌3를 만들어도 계속 내가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IP를 계속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요즘 넷플릭스도 굉장히 비용을 줄이려 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것도 좀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이게 IP를 다 가져가면서 투자를 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 거고 근데 그것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작품을 보유하는 게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재벌집 막내아들 같이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는 사실 K-드라마의 산업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OTT라는 플랫폼과 콘텐츠 프로바이더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글로벌한 문제인 거고 이거를 극복하려면은 어쨌든 그 자본력이 제작사 쪽에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 IP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OTT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뭐가 대박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저기 IP 다 확보하고 있어야 그러니까 쪽박난 거에서 좀 잘 안 된 거를 대박난 거에서 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다 웬만하면 제작비만큼에 다 주고 사고 싶은 거예요. OTT 입장에서. 근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티빙이나 이런 국내 OTT 입장에서도 막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쵸, 근데 우리는 사실 그 넷플릭스처럼 전 세계로 공급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요. 국내 드라마들을 그 비용으로 똑같이 사주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자본력의 싸움이 커진 거죠. 그래서 지금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데에서도 저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다시 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전략적 투자자, 그러니까 그 FID를 이렇게 데려와서 같이 가는 구조로 좀 만들지 않으면. 그 부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티빙이나 그 뭐 웨이브 같은 경우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전 세계에다가 다 팔 수 있고 전 세계에 가입자가 있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한 편을 만들어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더 많은 가입자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자본 회수가 가능한데 이게 선순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니까 더 비싸게 만들고 더 잘 만들고 더 잘 만드니까 사람들이 더 몰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 뭐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못 파니까 그만큼 가입자가 적고 가입자가 적으니까 제작비가 덜 들어가고 제작비가 안 들어가면은 퀄리티가 낮아지고 퀄리티가 낮으니까 사람이 안 보는. 그럼 이 고리를 그러니까 OTT라는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 그러니까 국내 OTT의 관점이 있을 거고 국내 제작사의 관점이 있을 건데 국내 제작사의 관점에서는 아까 전에 설명해주셨던 게 IP를 최소한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 자본이 조달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고. 국내 OTT가 무슨 수로 글로벌화를 해요? 근데 그거는 다 얘기하면 맞다. 우리도 해외를 가야 된다.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힘든 시장이니까 이제 시장을 보고 있는 거지.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요.
안 가고서는 이 시장을 인구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시아 시장 정도는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점은 OTT가 해외로 갈 때는 넷플릭스가 됐던 것처럼 그 로컬 시장의 드라마들도 같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 것만 들고 가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본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시장으로 해외로 간다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 때문에 머뭇머뭇하고는 있지만 하여간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해외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IP 확보와 뭐 등등등의 문제로 이제 굉장히 자본력이 중요해졌는데 그러면 자본력이 없는 제작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굉장히 큰 드라마들, 큰 OTT를 상대할 때는 이렇게 비용이 크잖아요. 근데 아시아 쪽에 보면 또 작은 OTT들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그런 OTT들은 또 어떤 걸 선호하냐면 제작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한국의 젊은 배우들이 좀 나오고 많이 유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한국의 풍경을 좀 담아내고 이제 이런 드라마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즘 수출이 그렇게 되는 것들 보면 웹드라마 같은 것들 그리고 굉장히 신인 배우들과 뭐 아이돌 스타들 조금 넣어서 만든 그런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아시아 OTT에 또 소소하게 팔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장만 또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류 드라마를 좋아하는 아시아 시장. 그게 달달한 로코들 우리 잘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그렇게 팔기도 해요. 그래서 시장이 꼭 모든 게 대작으로만 가는 거는 아니고 이런 작은 시장들도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기회가 열리고 있는 중이긴 해요. 지금 암담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 기회가 있다. 이거는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또 장사한다고 뭐 전 세계를 상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뭐 좀 대작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왠지 황정민 씨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막 그런데 꼭 넷플릭스나 디즈니에 팔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또 작은 OTT들도 있고 사실 뭐 넷플릭스가 뭐 원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넷플릭스도 콘텐츠 다양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꼭 이렇게 대장금 뭐 겨울연가 이런 작품들이 다 대작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작품 이런 게 아니라 또 아기자기하게 채널이 많아진 것만큼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보게끔 할 수 있는 예. 다양한 작품들이 그 K-드라마의 한 또 축이 예.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시아 같은 데서는 사실은 한국 드라마 제작비가 너무 비싸져서 함부로 손을 못 낸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작은 드라마들도 충분히 필요한 거죠. 그러게요. 우리가 OTT의 발전이라는 거를 뭐 항상 넷플릭스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OTT가 네. 생겨난 만큼 거기에 콘텐츠를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도 한국의 문화산업을 훨씬 더 저변을 넓히는 네.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국내 OTT 해외 나가는 얘기를 저 여쭤보고 싶긴 한데 뭐 사실 답이 없죠. 그건. 다 여쭤보면 저도 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먼저 일본 나가 있는 왓챠 정도. 네. 근데 왓챠도 지금 힘들잖아요. 약간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고. 많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네.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때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가 한번 확 겪으면서 예. 사실 그걸 한 템포도 또 늦추게 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기 시작할 때 한번 타진을 해봤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예. 딱 더 단절이 되고 지금 다시 시장이 좀 어려워지게 되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드라마가 정말 예전에는 그냥 만들어 놓은 거 비디오 테이프 갖다 이렇게 파는 그쵸, 예.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인터넷이라는 공간 안에서 좀 더 이렇게 그 불법으로 널리 퍼지게 되고 근데 OTT라는 환경 역할이 있었다. 불법 공유도 OTT라는 환경 안에서 훨씬 더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국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는 기회. 그런데 지금 이제 대작 위주로만 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 수익이 위로 막혀 있는 것들은 한계.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 조달 경로를 좀 더 다양화하고 네. 꼭 대작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OTT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소재의 다변화. 저변의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OTT도 좀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야 될 텐데 쉽진 않다. 가야 한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윤지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기대 수명 자체를 130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연구들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이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공부는 어떻죠? 다 남들이 만들어놓은 틀에 들어가서 위즈덤 칼리지 패밀리 에디션 부모가 먼저 학습하고 아이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가정의 달 부모 수업. 아이의 미래를 위해 엄선된 세상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 5월 가정의 달 한정으로 만나보세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제주 우도 여행. 50만 원 상당의 유러피안 힐링 리조트 폰데르트 일즈 숙박권과 폰데르트 바서파크 입장권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니 한정 프로모션이 종료되기 전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TV 앱을 통해 확인해보세요.